자, ADM 앞에서 이야기했죠. 화살표형으로 공정표를 작성을 할 때에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자, 액티비티 우리말로 해보니까 작업이네요. 작업의 이름이요. 그래서 액티비티는 실선의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실선 화살표. 그런데 이제 화살표가 왼쪽, 이 머리가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내가 딱 그리는 순간, 실선을 그리는 순간 여기 위에다가는 작업명, 가운데 아래에다가는 며칠이 걸릴 건지 소요일수를 반드시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다가 아니고 화살표의 중간에다가 기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보니까 결합점 정도가 되겠네요. 결합점이요. 또는 이벤트 또는 나드라고도 합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이벤트는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동그라미로 표시하는데, 자, 지금같이 내가 화살표를 임의로 그렸다 그러면 이 화살표의 앞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작업 화살표의 시작, 어떤 작업 화살표의 끝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점, 작업의 시작과 끝을 알릴 때 반드시 동그라미로만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기초사항인데요. 이 이벤트 안에는 숫자를 기입을 해야 됩니다. 정수의 숫자를.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기입하는 행위를 넘버링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시험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의 조건이 최우선입니다. 시험에서 어떤 작업을 3번과 5번으로 해라.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임의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대부분 안 줍니다. 줄 때만 최우선 하시고, 이런 조건을 안 줄 때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숫자를 기입을 해 나갑니다. 이때 최초 넘버링은 0번 또는 1번 둘 중에 하나, 0번 또는 1번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여기에 기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0번이라고 된다면 이 다음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은 2번이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좌에서 우로 순차적으로 기입을 해 나가는데, 작업의 흐름 순서, 이 화살표의 흐름 순서에 맞게 기입을 정수의 숫자를 해 나가시면 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차후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요소, 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외래어다 보니까 우리말로도 덤이에요. 자, 덤이는 실선 화살표가 아니라 점선 화살표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 화살표의 가운데에 작업명이나 소요일수를 절대 기입하지 않습니다. 내가 점선 화살표를 그렸는데, 자, 여기에 작업명과 소요일수가 기입이 됐다 그러면 이 외화를 막론하고 그 공정표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득점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더미는 차후에 뭐 그려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만, 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신차,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자동차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보는 것이 충돌 테스트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속 몇 킬로미터로 벽면에다가 자동차를 충돌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의 충격이 사람한테 가해진다,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는 없죠. 뭐 돈도 좋지만 사람이 벽에다가 멀쩡한 자동차를 시속 뭐 몇 킬로로 벽에다 받아서 불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 대신 마네킹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마네킹을 미국 사람들이 덤이라고 합니다. 덤이.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을 누군가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덤이의 의미인데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공정표에서도 액티비티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덤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계략적인 의미만 생각을 해 주시고요. ADM 네트워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화살표, 동그라미, 경우에 따라서 더미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얘는 필요할 때만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작성에 이제 기본 규칙이 있는데요. 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중요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니까,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에는, 즉 이런 얘기죠.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는 하나의 작업 화살선만이 존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원칙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상 작업을 표시하는 화살선은 역진 또는 회송, 이 말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화살표의 머리가 좌에서 우로만 가야 되고 수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직에서 왼쪽이라든지 아예 처음부터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실수로 그렇게 그리면 말 그대로 실수로 그린 거니까 득점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 화살선은 교차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씩 교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교차가 안 되는 화살표와 화살표는 이렇게 따로 물어야 돼요. 뭐 평행이든지 아니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고 이벤트가 있는데 이렇게 간다든지 이 화살표끼리 교차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교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 유형도 눈여겨봐두실만 한데요. 그런데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교차가 안 돼도 되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이렇게 교차가 안 돼도 되는데 내가 편하려고 화살표를 교차시켜서 그렸다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득점이 인정이 안 되고 오류, 네, 틀린 공정표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업 화살상은 교차면 안 된다가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무의미한 더미는 하나라도 있으면 득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미가 뭐 그리는 게 어렵지도 않고 내가 수험생 여러분이 남발하는 경우를 자, 방지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더미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고 꼭 필요할 때만 더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에서 항상 이런 작업명과 소요일수와 선행작업 요 세 가지 조건을 줍니다. 작업명이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거푸집공사, 철근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이 세 가지 작업이 있고 소요일수가 4, 2, 3이고 선행작업이 두 개의 공사는 없고 콘크리트 타설은 거푸집이 철근공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이런 내용을 앞에서 살펴본 액티비티, 이벤트, 경우에 따라서 더미를 넣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로만 이 그림을 표현해보자 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선행작업이 없는 데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가상으로 끊어봐요. 그러면 거푸집 공사와 철근 공사는 먼저 시행되는 작업이 없으니까 최초 작업이라는 얘기죠. 그럼 최초 동그라미를 하나 일단 무조건 그려놓습니다. 여기서 두 개의 공사가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화살표가. 그러니까 두 개의 화살표가 나가요. 그런데 두 개의 공사가 끝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화살표가 연결이 된 상태에서 얘는 거푸집 공사. 얘는 철근공사. 그러면 두 개의 공사가 같이 이게 완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완료가 되면 이벤트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진행이 되고 더 그릴 게 없죠. 그래서 종료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원칙에서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에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는 실선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즉 화살표의 시작, 화살표의 끝, 이벤트를 기준으로 시작과 끝이 같은 화살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다? 예, 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덤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편의상 아래로 그리는 게 보기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안으로. 그래서 얘를 완료를 시켜놓은 다음에 이 작업에 이름만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더미의 의미. 대신 들어가라 이름만.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더미가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데이터가 이벤트, 액티비티,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더미 이 세 가지 요소 그림이 그려졌다. 액티비티 위에는 작업명과 소요일수가 있고 더미에는 작업명과 소요일수를 기입은 안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벤트 4개가 있는데 번호를 기입을 해야 됩니다. 넘버링. 그러면 왼쪽부터 최초 넘버링은 0번 아니면 1번이죠. 0번. 이렇게 쭉 간다고 보세요. 이렇게 수직으로 쭉 가서 보니까 얘보다는 얘가 먼저죠. 얘가 끝난 다음에 얘가 온다는 의미니까 따라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 됩니다. 수험생들이 이제 선택의 자유니까 0번 아니면 1번입니다. 1번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2번,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기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하는 간단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공정표를 그릴 때 어떤 원칙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5단계 원칙을 잘 숙지를 해 두셨다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내용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아, 이런 순서를 잘 지켜주신다면 10점짜리 문제에서 내가 감점이 되는 요소, 시험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정표를 완성을 했다라고 가정해 놓고 거기서 뭐를 잘못했다 그러면 몇 점 감점, 뭐 2점이나 3점, 뭐를 표시 안 했다 그러면 또 2점에서 3점 감점, 이렇게 점수를 깎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감점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 5단계 원칙을 만들어 보았습니다.